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practically 그리고 virtually 이두 단어의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실질적으로 원어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먼가요? 거리가 멀다면 Q5 English가 여러분의 영어를 원어민에 가깝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사 형태로 오늘은 나누었는데요. 형용사도 큰 차이 없습니다. practically, 형용사는 practical인데요. 거의, 그러나 완전하다, 정확하진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nearly, almost, 이러한 의미를 갖죠. 그럼 virtually는요? 형용사는 virtual인데요. 거의 사실이다, 거의 진실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믿어지는데요. 실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익숙한 표현인데,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면 진짜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현실 아니죠. 그럴 때쓸수 있고요. 역시 nearly 그리고 almost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두 단어는 거의 호환에도 지장 없습니다. 그냥 섞어 써도 되는 거죠. 단, 언어적 습관 때문에 어떤 단어에는 어떤 표현이 쓰인다, 어떤 단어에는 어떤 표현이 쓰인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은 몇 날, 며칠을 두고 강의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매번 볼 때마다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또한 virtual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예문을 통해서 확인 드리겠고요. 그럼 이두 단어의 예를 하나하나씩 자세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piece of the town is virtually untouched. 당연히 practically 가능합니다. 마을의 한 조각은 이렇게 해석하면 애써 공든탑을 쌓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마을의 한 부분입니다. 마을의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만져지지 않았다? 누가 마을 한 부분을 만지나요? 이럴 때는 어떤 재앙이라든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로부터 안전하다. 즉,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딴 쪽은 다 휩쓸고 지나갔는데 마을의 한 부분, 그 부분은 안전해요. 전혀 누가 손을 댄 흔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토네이도가 그렇잖아요. 쓸고 간 지역만 박살나 버리죠. 그런 식으로 마을의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안전하다.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그 동네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죠. Identical twins are virtually the same genetically. 일란성 쌍둥이는 실질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유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하나에서 그 유전자가 갈라져 나온 거죠. 따라서 둘이가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게 되는데, 일란성 쌍둥이, fraternal twins 하는데요. frater 이러면 형제의,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 fraternal twins, 일란성 쌍둥이라 그러고요. genetically, 유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희 최근 강의에서 hereditary와 그 다음에 genetic을 다룬 바 있습니다. 여기다가 hereditary의 부사를 쓴다. 좀 어색합니다. 이유는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다 practically 가능합니다. Join me virtually. Join me. 나와 함께 해주세요. 즉, 같이 해주세요. 합류해주세요. 그런데 virtually. 가상현실적으로. 이게 뭐죠? 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와 같이 해주세요. 이럴 때는 온라인상에서 제가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쓰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practically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옆에 사람이 꼬셔도 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이럴 때는 온라인상에 혹은 인터넷상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He's been in the business for practically a lifetime. 그는 실질적으로 평생 그 사업에 있었다. 평생 동안 그 사업을 했다란 내용이죠. In the business고요. Practically. 물론 여기다 virtually 써도 알아듣습니다. 근데 virtually a lifetime. Practically a lifetime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써도 지장은 없죠. 평생, 그런데 거의 평생 있었다. He practically broke my arm. He practically broke everyday rule. 그는 실질적으로 내 팔을 분질렀다. 즉, 내 팔이 부러진 원인이 그 녀석이었다 이거죠. 실제로 그 녀석이 팔을 분지른 거와 진배없다. 또 매일매일의 규칙을 깼다. 그래서 영어로는 규칙을 깨나 팔을 분지르나 다 동일한데요. 규칙은 어기다라 그러죠, 국어는. 팔은 분지르다. 그래서 국어 표현이 달라지는 것뿐이고요.
영어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ractically, 여기다 virtually 쓴다 아라는 듣지만 역시 practically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He was practically living in her apartment. 그는 실질적으로 그 여자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어떤 상황인지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사는 곳이 실질적으로 그 여자의 아파트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내내 그 여자의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은 딴 데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다가 virtually living,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가상현실이라는 곳에서 산다 이렇게 오인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럴 땐 practically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virtually 그리고 practically 의미 차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호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쓰는 내용 그리고 쓰는 문장에 따라서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beautiful, pretty, 예쁘다, 아름답다 무슨 단어 차이가 있나요? 정확한 의미 차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